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아시스 고객님들 오늘도 저희는 열심히 좋은 제품 소개해 올릴 거예요. 네. 자, 오늘은 국탕찜. 엄청 많아요, 진짜. 국탕찜. 미당 브랜드로 정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들로 준비했고요. 네. 온판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참 뜻깊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소상공인분들 제품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은요, 뭐 꾸러미 사는 거 단품 사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다 20% 할인됩니다. 그래서 쿠폰 다 받아주시고요. 여러분 쿠폰 적용하시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한국인 요즘 점심 평균값이 얼마인지 제가 이따 퀴즈 낼 건데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한번 그냥 고민만 해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가격 보시면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면 깜짝 놀랐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신상 마라탕입니다, 여러분. 아, 저 너무 좋아하죠. 아, 이거 나오자마자 벌써 후기가 한 300개 정도 쌓였는데. 아, 그래요? 네,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배달비 포함해가지고 마라탕 함께 먹을 때마다 맨날 만원, 2만원씩 먹었어요. 왜냐면 알잖아. 이거 추가 얼마, 면 추가 얼마. 근데 가격 보세요. 가격 보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꾸러미로 오시면 가장 뜨끈뜨끈한 신상 두 가지를 버섯 순두부찌개, 그 다음에 보신 건 제 마라탕. 오늘 저희 꾸러미로 해서 오직 라이브에서만 맛볼 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미 오아시스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은 미당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걸로 저희가 또 꾸러미 안에 가장 잘 나가는 라인으로만 또 만들어놨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보시는 것처럼 구수한 청국장. 할머니, 한판순 할머니, 우리 그리운 외할머니의 손맛. 저희 할머니 이름이 한판순이시거든요. 청국장 찌개 준비되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된장이 그립잖아요. 차돌된장찌개. 네, 차돌된장. 근데 가격 여러분 꼭 계산해보세요. 지금 얼마씩 가는지.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맨날 생일이야. 맨날 생일입니다. 네, 소고기였고 그 다음에 뼈 없는 감자탕까지 해서 오늘 탕탕탕 쭉 이어지죠?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얼마예요? 4,500인 거죠, 지금? 네. 18,400. 네 개를 한 번에 한 번 다. 와, 이거 지금 보시면 진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돼요? 모르겠네. 돼요? 이거 돼요? 손 돼요? 괜찮아요? 야, 자, 여러분 7호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자, 이게 지금 18,160원으로 해서 이렇게. 라이브 쿠폰가 꼭 받으시고요. 이게 베스트,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애들만 또 모아주는 게, 왜냐면 나 이게 좋은 게 네. 종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쇼핑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되게 인기 있는 걸 또 모아주시니까 너무 좋고 네. 신상품도 저희가 2종을 다 묶어드렸습니다. 근데 가격 보시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마라탕 2개, 그 다음에 버섯 순두부 2개 가고요.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들 또 아래 보시면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 시래기 된장국, 전 시원한 거 좋아합니다. 황태국도 준비되었고요. 아욱국, 장어탕에 육개장에 미역국에 된장찌개 해장국에 저는 이 아이탕 기가 막히더라고요. 맛있죠? 아, 술 한 줄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이탕까지 총 17가지의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282님 마라탕 후기가 300개가 넘어가고요. 신상품이에요. 안에 이따 재료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네.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자, 온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의 이 제품 개선 지원 사업도 해드리고 소상공인분들 인플루언서 유명해지고 싶으신 교육 사업도 하고요. 여러분 아주 뜻깊은 온라인 팔로 개척이에요. 네. 함께 해주 시고요. 보시면 탕 88 재료부터 준비해서 육수 네. 내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다 보면 와 이럴 거면 사 먹는 게 낫지. 진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찜 네. 그쵸? 하긴 손질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 하나하나 찜은 아시겠지만 푹 쪄줘야 맛있기 때문에 맞아. 가스불 오래 쓰셔야 돼서 쪄죽어요 정말. 가스비도 많이 나와요. 그쵸? 국 희한하게 국 부리는 게 밑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엄마만 못 따라가더라고. 못 따라가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로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요리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일단 이 소고기 미역국은요. 남편 생일상에도 올리고요. 네. 아버님 생신, 뭐 출장 가요, 캠핑 가요 할 때 지금 보시는 소고기 미역국이네. 일단 미역이 좋아요. 남도산 미역입니다. 남도산 미역에다가 자, 명인이 만든 한식 간장. 이런 한식 간장 때문에 감칠맛이 도는 거거든요. 그런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국내산 소고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뒤쪽에 국내산 원재료의 깊은 맛, 좋은 식감, 그리고 아스파탐, 에글루탐산, 나트륨 무첨가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 보면 여러분 저희가 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동훈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진짜 바쁘시잖아요.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되고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이게 찐이거든요. 야. 여기 막 이렇게 묻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진짜예요? 요게 찐이에요. 얼마나 진하게 잘 우러났으면. 자, 갑니다. 유통기한은 25년 4월 19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구야, 세상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먹는 소고기 미역국에 여러분들이 가진 편견이 다 깨주실 거예요. 진짜 먹어보면 한 1.5인분 나옵니다.
아니, 제가 진짜. 먹어봐도 배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1인분은 아니야. 좀 양이 많아요. 실제로 봐도. 이게 찐이거든요. 안에 지금 이 소고기의 찐득한 기름기. 그쵸? 에이. 이 미역과 소고기가 만나서 제대로 찐한 육수가 이렇게나 우러난 거고. 아 근데 고기 많이 들어가 있네. 자 퀄리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기의 양과 에이. 남도산 미역과 맨날 생일이야 진짜 한식 그러니까. 간장과 저희 인위적으로 맛내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냥 한 팩 꺼내서 뚝딱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자레인지에 데우셔도 되는데 아 어디 이렇게 좋은 양이 나 바로 그냥 뚝배기에다가 파르르르 끓이는데 생일 축하합니다가 맨날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국물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왜 이렇게 간 맞추는 게 힘들어 국은? 아니 특히나 있잖아 동훈님 미역국은 네. 솔직히 말하면 미역국 진짜 그래도 끓여보신 것 중에 미역국 몇 번 해봤잖아요. 그나마 제일 쉬운데 희한하게 잘못 끓이면 맹맹하고 아. 어떤 때는 미역국이 그냥 미역맛만 너무 나고. 옛날 그때 기억 안 나세요? 미역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미역 거의 그냥 한 통 다 넣어가지고 진짜 신혼 초에 미역을 한 그 양을 이렇게 뿌는지 몰랐어요. 한 달 내내 드셨잖아. 세수대야로 두 개 나왔어요 미역이. 미역 뿔. 근데 내가 우리 언니한테 언니 이거 언제까지 뿌러나 나 너무 무서워. 했더니 야 너 미쳤다. 아니 이거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인데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제가 한 다발을 다 썼거든요. 미역 진짜. 한 다발을 다 썼어요. 어 이렇게 해서 밥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미당은 진짜 유명해요, 여러분. 미당은 아, 정말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이거 너무 맛있겠다. 도우님 생일 축하합니다. 저도 미역이 왜 이렇게 적어 했다가 10인분 만들었다고. 아, 이거 진짜 아, 나 이거 너무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따 방송 끝나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다음 방송 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미역을 너무 먹어 가지고 막 그때 그 라디오에 사연이 있는데 심의가 될는지 몰라서 안 하는 보세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미역 보세요. 이게 남도산 미역입니다. 아, 윤기 나죠? 아, 근데 고기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아니네. 고기가 많네. 고기가 한참 남았어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네. 죽어도 엄청 고기 많이 남았네. 한참 남았어요. 고기가. 이거는 어느 정도의 부드러움이냐면 치아가 없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을 진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우리 어르신들도 아니 물만 넣었어요? 물도 안 넣은 거잖아. 이거 그대로 그냥 끓인 거예요. 아니, 팩 뜯어가지고. 딱 맞네. 자취하는 아들내미 좀 보내주세요. 아들내미들이 너무 좋다. 사실 이런 거 못 먹어요. 저도 혼자 살지만 미당 만나기 전까지는 미역국이요. 여러분 이거 사서 먹어보셨어요? 그러니까, 15,000원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생일날 서러워서 먹었는데 15,000원에 먹었어요. 자 이따가 저희 퀴즈도 있고요. 퀴즈 맞춰주시면 오아시스 포인트 만 포인트 세 분 뽑을 거고요. 지금 소고기 미역국은 저희가 왜 가져왔냐면 소고기 미역국, 묵은지 김치찜, 그리고 뼈 없는 감자탕, 그리고 청국장 있죠? 네. 얘네가 진짜 인기가 많아요. 4종 세트가. 그래서 저희가 묶었어요. 네. 이미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만나셨을 거예요.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 여러분 미역국이 미역이 뻣뻣하면 진짜 맛없거든요. 야. 막 완전 막 완전 그냥 야들야들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미당 제품 일단 아 좋죠. 이거예요. 이 시원함. 국물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국물이 혀를 눌러요. 국물에 밀도가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밥이랑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래서 국물에 밀도가 있어요. 그 국물 만들기가 진짜 힘들어 집에서. 요리해본 사람 알잖아. 이 국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기 그냥 김치 하나만 올려서 먹으면 그냥 똑딱이야. 미역국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미역국도 저희 베스트 상품 4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역국 후기 완전 좋죠. 아 후기가 몇 개더라? 일십 백천만. 저번에 저 세보니까 몇천 개 쌓였어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그 베스트 라인 있죠. 뭐 소고기 미역국, 묵은지 김치 이런 데는 후기가 다 천 개 이상입니다. 근데 다 좋은 게 남편 생일상, 아버님 갑자기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애들이 더 좋아해요. 캠핑 갔을 때, 출장에 잦아요. 그때 찾으시는 게 지금 보시는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일단 신상품 2종은 마라탕 2개, 버섯 순두부 2개고요. 자, 두 번째 국은 뭔가요? 요리사님?
김치찜 오케이. 김치찜 가겠습니다. 아, 나 김치찜 너무 좋아하잖아. 자, 이것저것 랜덤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거예요. 오늘 김치찜도 저희가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소고기 미역국, 묵은지 김치찜, 추어탕, 뼈 없는 감자탕, 마라탕, 버섯 순두부찌개 이 두 개는 신상입니다. 네. 자, 김치찜 가고 저희 마라탕이랑 버섯 순두부찌개 바로 보여드릴게요. 차돌 된장찌개, 구수한 청국장찌개 가격 보세요, 여러분. 가격이 앞자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완전 시래기 된장국 가격부터 용대리 황태국부터 자 보리새우 아웃국 있죠? 장어가 들어갔는데 가격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말도 안 돼요. 육개장의 가격 보시고요. 말도 안 돼요. 성게가 들어가 있는 미역국의 가격 다시 한번 보시고 소고기 듬뿍 들어가 있는 해장국에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렁이 들어가는 된장찌개가 얼마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알탕 하나면 여러분들 야식 술안주 끝내주게 즐기실 수 있는데 그쵸? 자 지금 보시는 묵은지 김치집은 이건 이제 전라도식이에요. 전라도식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운 어머니의 집밥처럼 손질한 멸치를 넣어 깔 멸치 들어가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엄마 국내산 멸치가 밑 베이스면 끝났어요. 주봉 얘기하면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어머니. 나 이 묵은지 향 너무 좋다. 와 향 어떡하면 좋아. 향이 그 시큰한 아 이제 김치찜집 가면 이 향부터 나잖아. 그리고 주차장부터 주차장부터 이 묵은지에서 멸치 육수 향이 같이 올라오는데 진짜 여러분 야 이거 요리 진짜 잘해야 돼. 이 멸치가 잘못하면 그 꿉꿉한 냄새 나거든요. 요 멸치 진짜 멸치가 국내산 멸치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크다. 그리고 이 야들야들한 이거 아무것도 안 넣은 거죠 요리사님? 진짜 붓고 그냥 끓이기만 한 거죠? 이 붓고 끓인 거예요. 붓고 끓인 거예요. 요 정도에서 자. 취향 있으신 분들 두부 좀 잔뜩 넣으면 맛있겠다. 두부 와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두부 양도 넣어보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2인분 넘어갑니다. 2인분 넘어갑니다. 아니 멸치 보이세요? 아이고 멸치 보이세요? 그리고 이 야들야들한 묵은지 이 아시죠? 어머 어떡해 나 너무 행복하다 동우님이 겨이겨이 찢어지는 거 봐봐. 그리고 딱 먹기 좋게 딱 더 이상 찢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네. 딱 한입거리로 딱 완전 시골에서 다 해먹는 거네. 묵은지 멸치 너무 진짜 묵은지 멸치 너무 구수 여러분. 아니 그냥 저기 진짜 저기 밥 한 사발 해가지고 김치 묶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그거. 도우님 너무 부드러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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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머. 자기 무게 때문에 그냥 후루룩 후루룩 얼마나 밥도둑 왔습니다 여러분. 네. 밥도둑 요즘 물가 무섭죠? 무서워요. 한 끼 먹기가 힘들어요. 아 진짜 근데 어떻게 우리 밥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머 아 여기서 감아주시면 뭔지 네. 알죠 그 느낌. 아이고 드릴게요. 아이고 휘감아가지고 충분히 적셔가지고 김치찜이 나를 휘감네 오늘. 아 오늘 휘 감아드리 네. 시골에서 다 해 먹는 거 묵은지 멸치 넣고 구수하면 얼마나 맛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돈님 뭘 해야 되냐면 네. 어허이!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당연히 가죠. 제가 지금 오아시스 몇 년 차인데 네? 당연히 가죠.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 너무 맛있겠죠? 전라도식입니다. 멸치 딱 넣어가지고 기가 막히죠? 우와! 시켜 먹어요. 아 보여? 멸치 통째로 들어가서 보여? 멸치가 보여 여러분. 아예 멸치가 통째로 들어갔어요. 어우 이 국물 어떡하니? 어머 아 진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어떡해요 여러분? 이 맛은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찜이 맞습니다. 오늘 찾았어요. 여러분 이거 꼭 더 담으세요. 더 담으세요. 와, 빨리 담으세요. 이거는 추가 구매다 무조건. 그치. 정말 야들야들. 진짜 김치가 와. 김치가 끝내주네. 김치가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 진짜. 동우님 눈 완전 커진 거 아세요? 네. 자 여러분 저희 마라탕하고 버섯 순두부는 두 개 두 개씩 지금 신상품 묶음이고요. 4종 세트가 청국장찌개, 뼈 없는 감자탕, 소고기 미역국, 와. 차돌 된장찌개 진짜 맛있죠? 너무 주... 맛있네요. 동우님 네. 지금 샘플 지금 합법적 주머니에. 예 네. 누가 막 지금 밥도둑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도둑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 네. 동우님 지금 주머니에 김치찜 하나 훔쳤어요. 와, 여러분 김치찜 맛있다. 꼭 추가해서 이거 진짜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해요? 밀키트라고 이 밀키트예요? 그렇죠. 밀키트라고 표현하죠. 레트로라고도 표현하고. 레트로 아니야. 레토르트 뭐 식품이라고도 하는데 아니, 이거는 아니야. 그런 맛이 아니야. 그런 맛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집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그 여러분 아세요? 김치찜이 어디가 제일 맛있는지? 서대문이잖아. 서대문 김치찜이 제일 유명해. 여기 더 맛있어. 여기가 더 맛있어. 미안해 나 사장님한테. 근데 여기 더 맛있어 진짜. 미당이 이렇게 많은 게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많아요. 옛날 할머니가 해주던 맛이겠지. 어머니 맞죠? 우리 할머니 했을 때 그 할머니가 이게 손으로 만들잖아. 이런 것도 알죠? 손으로 쫙쫙 찢어가지고 그냥. 나 이거 살래.
맞죠?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마음이 좀 급해서 일단 주문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지금 제안은 여기 미리 여기다 좀 담아놨어요. 네. 지금 제가 뭐 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게 장바구니 담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방송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방송 보시다가 20% 할인되는 가격 놓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저희 온판입니다. 온라인 팔로우 사업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또 한반도 곳곳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의 제품들이 너무 좋다.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찾아오는 거예요. 네. 찾아와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 쿠폰 적용하시고요. 보시다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드시면 놓치시면 안 돼요. 장바구니에 꼭 넣어두셔야 돼요. 왜냐면 방송 끝나면 저희 가격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 베스트 상품이라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종 모음 있죠. 이거는 라이브에서만, 오직 네. 라이브에서만 한정으로만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기가 막힌 청국장 요거 끓이기 시작하면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마라탕 요즘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신상으로 해서 저희 버섯 순두부찌개까지 같이 나왔고, 아 요즘 너무 더운데 기력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우 요즘 뭔가 몸보신 좀 해야겠는데 더워서 입맛도 없어. 그럼 여기 오세요. 추어탕입니다. 진짜 추어탕까지 가고 저희 그 다음에 이제 마라탕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전조면 이거는 김치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예, 네. 500g이고요. 다 냉장입니다, 저희. 추어탕 보세요. 칼로리가 또 되게 낮아. 아. 그렇죠. 국내산 미꾸라지에, 국내산 우거지에, 전통 양념 남원식 추어탕이고요. 아주 그 고칼슘에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요거 통째로 넣었어요, 뼈채. 네. 뼈, 칼슘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냉장하시면 되고. 마라탕은 있잖아요. 안에 재료가 되게 풍부해요. 마라탕만 냉동하셔서 해동하신 다음에 드시면 되고요. 네. 자, 추어탕은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뭐 바로 이거죠 뭐. 아 거침없죠? 바로 그냥 제가. 근데 진짜 입맛 없고 기운 없을 때 있잖아요. 요맘때쯤. 아 이거지. 이거지. 요거예요. 기운 없을 때는 그냥 말아 먹으면 최고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이게 추어탕 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만큼 그냥 뭔가 막 우리 막 여기 안에 막 미꾸라지 막 덩어리 크게 보이고 그러면 잘 좀 힘들죠? 맞아. 그건 나 못 먹어. 근데 씹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다 아예 그냥 다 갈아가지고 뼈채 보이지 갈았어요. 않게 뼈채 갈아가지고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이거 시래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보양식이에요. 보양식. 야, 보양식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국내산 시래기, 재래식 된장에다가 고추장에 새우젓까지 이미 다 맛에 맞췄습니다. 주봉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벌써. 추어탕은 동호님 일단 여자한테 되게 좋거든요. 아, 제가 먼저 먹을게요. 네, 몸보신 하셔야 됩니다. 추어탕은 제가 좀 우리 약간... 0282님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 큰 거 보니까 저랑 추임새가 비슷하시네요. 이거 이제 한 40, 50대 분이신 것 같아요. 저랑 추임새가 비슷하세요. 네. 네. 아 맛있겠다.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그 아버님들의 특징이 있잖아. 뭔가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 그리고 추어탕은 약간 그 향에도 민감하신 분들은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재래시 된장이 그 맛을 싹 잡아줬습니다. 와 정말 매력있어요. 끝에가 되게 그 되게 그 된장인데 정말 응축된 된장에다가 미꾸라지 완전 뭐냐면 이게 이런 게 고칼슘인가? 그게 느껴질 정도로?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끝맛이 막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단지 탕이 아니라 자양강장제 같은 느낌 들고요. 진짜요. 요즘같이 날씨 더울 때 진짜 너무 진 빠지고 기력 빠지시죠? 어우 질려, 어우 물려 막 입맛 없어, 입맛 없어 막 진짜. 근데 살은 왜 안 빠지지 않게 입맛이 없는데? 마라탕 판독기입니다. 건더기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군요. 야 오늘 삼삼오이님께서 너무나도 마라탕을 정확히 보러 오셨어요. 네. 이거를 동훈님 잠깐만요. 조그만 그릇 하나 주시면 동훈님도 추어탕을 좀. 아니 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덜어주세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신상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미당은 베스트부터 즐겨보세요 네네 가장 잘 나가는 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또 20% 할인된 가격으로 오직 라이브에서만 여러분 아니 근데 무슨 마라탕이 아니라 추어탕은 막 너무 걸쭉해요 그럼 죽 같아요 주 그러니까 이게 국물 봐봐 후루룩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향부터 진짜 보양식이다 추어탕에서 다 느껴져. 추어탕 다 먹으면 시래기도 얼마나 잘 삶았는지 부드럽게 싹 녹으면서 추어탕 왜 드세요? 우리 고칼슘.
몸 요때쯤 한번 싹 보양해야 되잖아요. 네. 군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군내 같은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걱정하지 마시고 추어탕 드시고 마라탕이 참 새로 나와서 인기가 많은데 그라차차 힘 납니다. 오늘 마라탕하고 버섯 순두부하고 같이죠, 동우님. 같이 네, 세트죠. 두 가지 오늘 꾸러미로 여러분들께서 신상으로 나왔습니다. 마라탕 두 개, 버섯 순두부찌개 두 개가 오늘 오지 라이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가격으로 22,320원이고 4인분인 거예요. 4인분에 22,320원이고요. 그쵸, 그쵸. 왜냐면 여러분 마라탕 한번 배달시킬 때 이미 2만 원이 넘어요. 어? 이거 추가 저거 추가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 저렇게 2종, 2종, 4종이 지금 22,000원대였죠?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 마라탕이 왜 이렇게 후기가 많은지. 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물 450ml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되는데 아까 양 궁금하다고 하셨죠? 야. 와.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물은 물은 450 따로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면까지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안에 뭐뭐 버섯.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드릴 거예요. 느타리 버섯 있죠. 옥수수 면 들어가 있죠. 청경채, 숙주나물에 소세지도 문어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 두부 피에다가 치즈 떡 들어가 있다. 무슨 와, 다 보인다. 속재료. 자, 보세요. 면 있죠. 옥수수 면 있죠. 그다음에 맛있겠다. 버섯 있죠. 이런 재료들 때문에 얘만 냉동이에요. 네. 이게 추가가 다 원래 이거 먹으라고 하면 다 추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청경채 추가 얼마, 이거 추가 얼마. 그리고 요거 두부피 이거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숙주 들어가 있죠. 양이 좀 많다. 그리고 요 지금 보시면 자 치즈떡 있죠. 소세지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우리 집에 오아시스에서 사둔 고기 있어 그러면 고기 샤브샤브 고기 우리 그 엄청난 거 방송했었잖아. 그거 해가지고 같이 넣어서 끓이시면 정말 제대로 된 마라탕.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수 주문하셔가지고 나는 고수 뺄래. 아, 저는 무조건 전 고수. 요건 이제 여러분 개인의 취향. 오늘 따로 네. 먹을게요. 저는 고수 따로 먹을 거라서. 그래서 오늘 마라탕 저희 신상품으로 꾸러미 안으로 오시면 마라탕 두 개, 그다음에 버섯 순두부찌개 두 개 해가지고 네. 총 네 개를 받아보시는데 22,320원. 요거 사시면 돼요. 요거 사세요. 이거 되게 그냥. 쉬워요. 여러분들 여기 물 붓는 선 보이시죠? 딱 뜯으신 다음에 물을 여기까지 넣으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냄비에 그러니까 넣으시면. 너무 섬세하잖아. 다 미리 이런 것까지 저희가 편하게 드시게끔 6분에서 7분 정도만 끓이시면 끝입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자, 6분이 지났습니다. 팍 끓기 시작해요. 마라탕 여러분 배달시키면 기본 15분, 20분이에요. 아무리 집 앞에 있어도. 근데 집 앞에서 안 사드시는데 가격 보시면 22,320원이 4인분 마라탕 보실래요? 어떻게 만들어진지? 마라향 장난 아니에요, 진짜. 선배, 요즘 뭐 마라탕 사주세요 그러잖아요. 어디 한번 준비한 거 하실 거예요, 지금? 아, 이따 먹어보고 가볼게요. 알았어요, 그럼 먹어보고 가세요. 네. 먹어보고 여러분. 내가 맛있으면 탕탕 나오는 거고 아니면 진짜 저 기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진짜 마라향 장난 아니고요, 지금. 와. 진짜 저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이 양 좀 보세요. 네, 다 지금 벌써 탕탕탕탕 하고 계시네요. 이 옥수수 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라탕 두 개 이거 지금 이 두 개에다가 그리고 버섯 순두부까지 같이 해서 4종이 22,000원대면 몇 개 좀 동훈님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일단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꾸러미 기준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꾸러미로 오시면 버섯 순두부찌개 두 개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라탕 신상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2025년 4월 7일 2014년 12월 1일까지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좀 넉넉하게 다 드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유통기한 받아서 빨리 먹어야 되는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라탕 같은 경우에는 25년 4월까지 와. 4월 7일까지 양 진심입니다. 진심 인정합니다. 진짜. 근데 나 이거 솔직히 혼자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1인분이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다 먹어요? 양이 너무 많아. 아, 양 너무 많다. 여러분 마라탕 지금 양 보여드리자마자 못 참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 뭐부터 먹지? 잠깐만. 근데 진짜 심플하다. 아, 근데 저도 그 걱정이에요. 저는... 혼자 먹기엔 좀 양이 많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덜어서 이틀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워가지고 다음날 또 먹으면 돼. 이거 저는 이렇게 청경채랑 저는 고수 그렇게 많이 드신다고요? 근데 여기 마라향 진짜 맛있는 마라향이다. 가끔 너무 세거나 너무 정통이야. 막 이거 어떻게 먹어? 막 어떤 분들은 막 무슨 화장품 향 나 막 이러잖아. 근데 정말 맛있는 마라향이다. 판도끼는 맛만 좋으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안 되면 국물만 남겨놨다가 라면 사리 묻지 말고 더블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워낙 육수가 좋으니까 육수 베이스로 해서 이제 한 번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양은 저희가 봐도 근데 판독기는 어떠세요? 이 정도 양이면 솔직히 1인분이랑 확인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한 2인분 되는 것 같은데? 400g에 물 450ml 정도 넣어서 먹으면 제가 봤을 때 한 2인분입니다. 와 네. 고수랑 먹으니까 장난 아니다. 저희가 한번 둘이 먹어볼게요.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 끝에 살짝 얼얼한데 동님. 그러니까 나 그게 궁금해. 과연 이 마라탕이 얼얼할까? 약간 알싸할까? 아니면 우리도 그 마라탕집 가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면 거의 그 하얗게 먹거든요. 내가 장담하는데 네, 백탕으로 해서 1단계로 먹는데 동우님 제가 일단 한번 매운 거 못 드시는 분 기준으로 마라탕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오늘? 오늘 이거 두 개랑 요거 두 개에다가 여러분들께 돈을 신상으로 버섯 순두부찌개 2인분 총 4인분을 받아보시는데 22,320원입니다. 나 장담하는데 동우님 춤추시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건 마라탕 딱 먹었을 때 여기 두피 열리는 거야. 그 인위적인 매운맛 난 너무 싫어하거든. 딱 좋아. 전혀 그런 거 없고 역시 미당이 잘 만드네. 와 나 계속 먹어. 어, 진짜 잘하... 와. 여러분 마라탕 제대로 해요 진짜. 딱 적당하게 딱 너무... 선배 저 마라탕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한마디 해주세요. 마라탕? 뭐? 저 추어탕도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추어탕? 탕탕 후루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안 보고 싶다. 여러분.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도우님이 백탕 드시는 분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 근데 전혀 맵진 않아요. 백탕 기준으로 먹어도 근데 이게 아니, 뭔가 근데 아니 막 끝에 이 정도 아니야. 끝에 살짝 오던데 한 2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아주 제일 센 3단계는 아니고 저만 춤추실 것 같죠? 드셔보세요. 진짜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아주 3단계 매운 3단계 정도는 아니고 2단계 정도 될 것 같고 저 이거 먹어보려고요. 아 조금 맵다고 느끼셔도 중간에 좋은 게 뭐냐면 치즈떡 이런 게 있어요. 어 한번 또 눌러주잖아. 봐봐. 맛있죠. 예. 아 근데 맵다는 이거 몇 단계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즐기시는 분들 기준으로 2단계. 아, 요 정도가 2단계구나. 그리고 뭐냐면 아, 신라면 맵기 정도라고 느껴지는데 나는. 마라탕의 매력은 있어요. 마라 향의 매력은 있어요. 근데 막 어떤 마라탕은 매운 게 아니라 아파요. 어, 나 그런 거는 못 먹어. 혀가 너무 얼얼하고 막 바늘이 막 입안에서 막 성게가 막 내 입안에서 막 바늘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우유 필요해. 막 주식을 먹어야 돼. 그렇게 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딱 알싸한 정도예요. 딱 먹었을 때 그냥 적당하게 알싸한 느낌인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게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마라탕이고요. 마라탕 2인분에 버섯 순두부 2인분까지 해서 받아보시는 가격이 22,320원이고요. 20% 할인된 가격입니다. 저희도 방송 끝나면 여러분들 가격 올라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꾸러미는 오직 라이브에서만 딱 한정되게 보여드리고 방송 끝나면 없어집니다. 네. 뭘 사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오늘 처음 왔는데 아 오늘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사야 돼요? 여기 있어요. 저희가 모아드렸어요. 베스트! 청국장찌개, 뼈 없는 감자탕, 매일매일 생일 파티 하십니다. 소고기 미역국에, 차돌 된장찌개, 정말 국물 없으면 밥 못 드시는 분들 오늘 가장 행복한 날이죠. 베스트 4종으로 만나볼 수 있고 신상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마라탕과 같이 짝을 이뤄서 버섯 순두부찌개도 아... 신상입니다. 새로 나왔습니다. 얘도 순두부에 느타리 버섯에 새송이 버섯까지 해서 100% 국산콩 순두부고요. 들어올게요. 등장하십니다. 감사해요. 12시간 숙성했어요. 12시간 이상. 아니 고은이 이게 되게 웃긴 게 국이 바뀔 때마다 탕찌개가 바뀔 때마다 얘네 향이 확 나요. 고유의 다. 어. 그러니까 스스로 다 캐릭터가 있어. 겹치는 게 없어. 순두부 향이 확 올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버섯이랑 건강 근데, 그 자체. 근데 이거 사장님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 왜? 이거 1인분 아니라니까. 이거 1인분 아니야. 이게 사장님 좀 애매한 게 1.5인분? 그 느낌이야. 다 지금 저희가 탕을 만들어보면. 양 우리 많다. 혹시 계란 있나요? 계란 있어요? 계란 하나 풀까 봐. 동훈님. 아, 저 너무 좋아. 계란 풀어야지. 네. 그쵸?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아, 이제 노래 다 바꿔. 탕으로 해서.
나 이것도 사줘 그럼. 이건 어떻게? 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 나 추어탕도 사주고 있다. 선배님, 선배님, 저 추어탕 좀 사주세요. 이거 다 해야 돼 이제. 아. 미당 관계자님 마라탕만 다섯 팩. 마라탕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저랑 한번 만나셔야 진짜 맛있습니다. 돼요. 진짜. 아우 난 몰라. 아우 세상에. 이거지. 이렇게 해서 아시죠? 먹다 아, 보면 콩나물국밥 생각난다. 이 안에 열 때문에 얘네가 익잖아요, 계란이. 흰자부터 익기 시작하잖아. 그치. 안에 이렇게 덮어놔야 돼. 계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크게 딱 익죠. 그러면 거기다가 또 후루룩 먹으면 또 차가운 게 쏙 들어오면 또 얼마나 맛있는데. 버섯도 느타리 버섯에다가 새송이 버섯에다가 양 많이 있네. 진짜 많네요. 아우 이거 먹어봐야 되겠어 진짜. 그래서 버섯 순두부찌개는 오늘 저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꾸러미 라인으로 저희 두 개 두 개 4인분에 22,000원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거 요거 지금 이거 진짜 1인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1인분 아닌 거 같아. 진짜 손 크시다. 역시 미다. 진짜 손 크시다. 아까도 고객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셨죠. 혼자 먹기엔 많아 보이는데 네 차라리 남기게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 마음이 진짜 온다. 진짜 부족하게 전해지고. 먹으면 그냥 뭔가 모르게 아쉽고 짜증나요. 물론 음식을 남기는 게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남아서 냉장고에 잠깐 넣었다 다시 데워 먹어도 맛있게끔. 그쵸? 아니면 이 정도 드시고 그냥 공원 한 바퀴 더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예, 네. 다 가서 공원 한 바퀴 돌고 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솔직히 저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팩 안에 들어가 있는 찌개가 국이 탕이 그래봐야 다 이 생각이잖아. 솔직히 우리가 다 그래봐야 우리가 느끼는 거 조미료 맛이겠지. 맞아. 어떻게 내가 끓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근데 여기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뭐가 정말 신기하냐면 국물의 맛이 새우젓, 멸치, 새우 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된다. 와 나도 먹어볼래. 너무 맛있겠다 진짜. 나 비 오는 날에는 진짜 꼭 먹거든. 순두부찌개. 신기하다 신기하다. 잠깐만 내가 어떻게 줄 거냐면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버섯 순두부찌개를 따로 사시는 것보다 오늘 신상품 2종 꾸러미로 오시면 여러분들 마라탕 2인분에 버섯 순두부 2인분을 22,320원으로 만나보시는 거예요. 기다려요 동님. 갈게요. 네. 순두부찌개집 갔다 오셨어요 설마? 그 가격 아시잖아요 얼마인지. 이야. 이 밑에 안 뜨겁거든요. 안 뜨겁죠? 네. 근데 그 접시에서 탕 소리 한번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얘가 공간이 떠 있어요. 안 뜨겁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 이렇게 넣을 때 뜨거운 걸 넣을 때 갖고 여기서 탕 소리 나는데 오늘 이거 어울리네요. 탕후루랑. 와 보세요. 순두부 양 너무 좋고. 와 이게 아까 드시고도 남은 양이 이 정도라고. 진짜 여러분 동훈님 그거 먹고 나서 있잖아. 최애 하나씩 골라보자. 우리. 오. 탕 소리 났죠? 네. 그럼 바로 연결해서 후루 후루 해야지.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다시 가볼게요. 자, 탕 소리 나면 후루. 날 더워지니까 요리하기 싫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정말 귀찮으시면 전자레인지에 돌리셔도 된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아니 이거는 무조건 남편분들 중에 아침에 국 없으면 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찌개 없으면 못 먹어. 제가 그래요. 아침에 전 국물 없으면 아침밥이 안 넘어가요. 맞아. 이게 한 입 딱 넣어야 싹 데펴주면서 아 오늘 아침 이제 시작이군. 요걸 느껴주시는데 어떤 걸 드셔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따 가격 한 이제 곧 안내해드릴게요. 평균가가 5,000원대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셔도. 순두부찌개 매콤한가요? 하셨죠 지금? 맵진 않습니다. 완전 맵진 않은데 약간 맵칼한 칼칼한 느낌이 있고 자 저희 지금 뭐 할 거냐면 최애 하나씩 고를 거예요. 그럼 서로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골라볼게요. 저는 잠깐만. 저 골랐어요. 골랐어요? 네, 저 골랐어요. 저는 그냥 한 입 먹고 동원님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뭐 먹는지.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이미 알겠다. 저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고수다. 고수로 저는 와 미당 마라탕 신상품이 왜 신상품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죠. 네, 그냥 그런 거 있어 진짜로. 새로 나왔으니까 뭔가 좀 아쉽지 않을까? 근데 미당이 마라탕을 만들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마라탕 좀 주세요. 마라탕 좀 주세요. 그 패키지. 여기 있습니다. 제 최애. 제 최애고요. 이것도 마저 보세요. 양 보세요. 양. 물 450 끓이시면 되고요. 가격이 말이 안 돼요. 오늘 가격 진짜 저 20% 아~ 저의 최애.
이거 먹고 만약에 이거 드셔보시고 맛없으면 다음 방송 때 들어오셔서 절 욕하세요. 어떻게 이걸 맛없다고 하실 수 있는지. 묵은지 김치찜 기가 막힙니다. 네. 아 진짜 제가 먹어본 김치찜 솔직히 저 웬만한 김치 다 먹어봤거든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근데 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건 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진짜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슬슬 이제 약간 시간을 저녁으로 가볼게요. 저녁 때 좀 끌리잖아 이게. 이거는 이제 소주 꺼내셔야 소주 이제 맞죠. 야 퇴근한 다음에. 이거 우리 동우님 최애예요. 각자 최애가 다 있을 수밖에.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야, 나 이거 한번 먹어보. 나 궁금하다 갑자기 최애라고 하니까. 뼈 없는 감자탕에 지금 보시면 안쪽에 일일이 손으로 다 돼지 등뼈 살을 갈랐어요. 이거 봐 고기 봐 진짜 여러분. 지금 반주로 딱이잖아. 시래기랑 해가지고 네. 국산 감자. 감자에다가 돼지 네. 등뼈 육수 내가지고 우거지에다가 자. 3시간을 우렸습니다. 3시간을. 이야 이거 뼈 발 손으로 다 일일이 은근 다 감자탕 발라 먹을 때 그 살 안 빠지면 그거 그렇게 약 오르거든요. 그리고 네. 먹다 보면 꼭 뼈에 그 장가 찢어져가지고 손가락에 꼭 묻잖아 국물이. 여러분 이거 진짜 아우 이 참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밀키트야 이거 말도 안 돼요. 집에서 끓인 거야 이건 진짜.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순살이 원래 더 비싸요. 그쵸. 네, 해장국집 가시면 여러분들도 그 순살로 주문하시면 조금 더 비싼데 일일이 다 손으로 국산 감자에다가 국산 우거지로 해서 3시간 우렸습니다. 자 동우님 최애가 만약에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보자. 아 나 자꾸 두렵다. 아직까지 조동우님의 최애는 김치찜이었는데 묵은지 김치찜 멸치가 들어간 묵은지 김치찜이었는데 뭐 안 바뀌어도 돼요 사실. 굉장히 긴장됩니다. 지금 이상형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 자, 뼈 없는 감자탕이냐. 자, 뜨거우시면 제가 일단 좀 올려드릴게요. 아, 이 정도 뜨거우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마세요. 인내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뚝배기에 끓여가지고. 역시 뚝배기네요. 나도 과연 마라탕에서 바뀔까 모르겠네. 아주. 자, 이상형 월드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형 국탕찌개. 국탕찌개. 과연. 이동훈 PD 생각보다 미식가네. 과연 김치찜을 이길 것인가? 제가 최근에 먹었어요. 기억나시죠? 저 최근에 가서 순살 해장국 사 먹었는데 순살 감자탕 얼마예요? 얼마네? 몇 인분에? 몇 인분에 얼마 정도 했어요? 15,000원이요. 네? 한뚝배기예요? 여러분 결정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두 가지 중에 저는 뼈 없는 감자탕 선택하겠습니다. 와 저렇게 사람이 팔랑팔랑거린다고?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비등비등한데 와 진짜? 뼈 없는 감자탕이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아 동훈 PD 생각보다 미식가네. 아 입맛이 왜? 입맛의 수준이 근데 일단 향이 사람을 약간 미치게 해요 여러분 정말.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고기 진짜 좋다 사장님. 고기 너무 좋다. 그리고 아스파탐, 글루탐산 이런 거 안 들어갔어요. 나트륨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위적인 맛이 아닙니다. 깻잎에다가 한식 된장에 우리밀 고추장에 아 근데 진짜 끝내준다. 근데 미안한데 동님 네. 이거 다음 거 먹잖아? 그럼 또 바뀌어. 또 넘어가? 다음 거 먹으면 또 바뀌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사장님? 다음 거 먹으면 그거 또 바뀌고 네. 청국장찌개 먹으면 청국장찌개로 바뀔 거고 계속 넘어가는 거구나. 그냥 여기는 우리 계속 우리 그냥 계속, 계속 넘어가. 계속 그냥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자. 어쩔 네. 수 없어. 저희 그래서 지금 베스트 4종으로 해서 청국장, 뼈 없는 감자탕, 소고기 미역국에 차돌 된장찌개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제 퀴즈 이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정답을 맞춰주시면 여러분 요즘 아시죠? 3만 포인트 받으셔가지고요. 다음 방송 오셔서 또 돈 쓰시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 3만 포인트 받으신 분들 있죠. 직전 방송에서 퀴즈 맞추셔서 그러면 아마도 한 6인분은 사가실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5인분에서 6인분 사가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미당의 신상품이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꾸러미 구성으로 저희가 민물장어탕 뼈 없는 감자탕이 있을까요? 아니면 마라탕에 버섯 순두부가 있을까요? 혹은 청국장에 알탕이 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총 3분에게 3만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처럼 쓰실 수 있어요. 오늘 저희 거 안 사셔도 돼요. 네. 오아시스 다른 제품들도 사실 수 있는 3만원 현금 포인트,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포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옵니다. 오, 이렇게 많이 보고 계셨어요? 자, 저희 2번입니다. 2번입니다. 내가 산 거 2번. 아, 사셨어요? 우리 3452님.
자, 7524님도 2번 남겨주셨고요. 네. 자, 저희가 지금 JSSIN님도 계속 남겨주시고 계시고, 휴, 마라탕 2차 판매 탕진 되겠군. 김님도 남겨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8,000분 보고 계십니다. 저희 이 정답을 맞추시는 분 세 분 뽑아서 포인트 드리고요. 힌트 드리고요. 지나갑니다. 힌트. 포인트 드리는 뿐만 아니라, 요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아, 요게. 좀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요게 정답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힌트. 저는 개인적으로 민물 잠옷한 거 좀 좋아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좀 저희가 거? 이거 중에 네. 1번, 저는 무조건 2번 마라탕이죠. 나는 3번. 난 3번 좋았는데 청국장의 알탕. 너무 많아서 뭘 사야지 고민이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솔직히 말하면 베스트 4종이랑 네. 신상. 왜냐면 저 잠깐 갔다 올게요. 마라탕이. 왜냐면 이게 여러분 방송 끝나면 이게 꾸러미가 없어져요. 그냥 멀리서 보세요. 양이. 이게 마라탕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시키면 마라탕 이거 추가 이거 추가 유진면도 있고요. 요렇게. 치즈떡도 있고요. 소세지 요렇게. 있고요. 버섯에 청경채에다가 두부피 당연히 있고요. 치즈떡 들어가 있고. 여기다 물 450g 넣어가지고. 절취선 딱 있습니다. 네, 해서 끓이면 되는데 양이요. 이 정도 추가하면 거의 혼자 1인분 마라탕 시켜도 29,000원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몇 인분이라고 말해야 돼요? 한 2.5인분. 둘이 먹어. 둘이 먹어요. 둘이 충분히 먹어요. 자, 그러면 저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2번입니다. 위에 보신 것처럼 마라탕에 버섯 쓴 두부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답자 3명에게 추첨을 네. 통해서 만 포인트씩. 만 포인트씩. 그래서 다음에 오셔서 여러분 만 포인트 쓰세요. 탕탕 두부 마라탕 탕 두부부부 정답입니다. 3,000포인트 축하드립니다. 잘한다. 네. 잘한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상 2종 마라탕에 버섯 쓴 두부가 정답이었고요. 그쵸? 총 4인분마다 보시는데 22,320원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이 얘는... 없습니다. 저희는 오늘. 끝이 없어요. 저희 오늘 끝이 없어요. 돈이 거기 차돌된장찌개 한 번만. 네. 팩 한 번만 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베스트 상품에 들어가 있는 차돌 된장찌개인데 이 된장찌개도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그대로 이제 끓이시면 돼요. 네. 탕탕 두부두부해서 다 터지셨는데. 저희 차돌 양지도 있고요. 이것도 또 재래식 된장, 멸치, 다시마 한우 우주로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구매 끝이 없이 네. 휴. 저희 오늘 계속 무슨 아직도 다 못 네. 보여드렸어요. 저희 릴레이하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베스트로 들어가거든요. 네. 자 보시면 버섯, 호박, 감자, 네. 차돌. 까지 해가지고 얘도 진짜 뭔가 향이 있죠. 이미 집에서 푹 끓여가지고 막 몇 날 며칠 진짜 왜 찌개는 여러분 어제 끓이면 먹은, 끓일수록 맛있잖아. 어제 먹은 찌개보다 오늘 먹는 찌개가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더 끓이는 게 맛있거든요. 진짜 그래. 항상 그렇더라.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게 먹는 법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막 국물을 많이 안 할 거야. 국물을 많이 안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걸 좀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네. 뭔가 비빔밥인 듯 아닌 듯 좀 비벼요. 아, 반반씩 해서? 자, 갑니다. 드실 줄도 아시네요. 얘를 두부를 으깨요. 야. 자, 두부를 으깨. 네, 싹 비벼먹으면 맛있죠. 자, 그 다음에 술밥 스타일. 잘하세요, 점사무이님. 맛있죠, 술밥 스타일. 자, 이렇게 약간 술밥 스타일로 해서 그 다음에 저 뭐 할 거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심장 부여 잡으세요. 이거죠. 이거죠. 이거잖아, 그렇죠? 아, 그렇죠. 거기다 쌈 딱 올려가지고 먹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하. 에이, 기가 막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 아하. 죄송합니다. 배고프시죠? 죄송합니다. 옛날 선조들은 이렇게 먹었을 것 같아, 진짜. 아, 매일매일 이렇게 드실 것 같아. 호박도 그냥 아주 그냥 호박이랑 버섯이랑 넉넉하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쌈장 필요 없습니다. 시골 감성. 쌈장 필요 없어요. 요거 한 입 한 죄송해요. 오나라 오나라 여기에 차돌이랑 얼마나 호박이랑 두부랑 제가 따로 샀냐고요? 아니요. 한 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오늘 이건 돈 아끼는 거야. 이거 혼자 먹으려고 이제로 저제로 사죠? 야채 다 남아요. 우리 요런 거 만들어야 돼. 요런 이름을 진짜. 그거 딱 싸가지고 먹는 거야. 선생님 저 네. 그 묵은지 한 번만 주시 통째로. 아니 묵은지 제 건데 그거. 아, 왜 그래? 설마 거기 올리지? 하하. 다 먹었고 뭐 그러고 이거 없어 이제 묵은지 다 먹어가지고. 아니 묵은지 향 끝내줘요 진짜. 아 오늘 뭐 거의 야유예요. 자.
여러분 지금 심취해 계시다면 우리 잠깐 좀 이성적으로 도대체 그럼 오아시스가 얼마나 싼 거야? 제가 대신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오아시스의 캐시 5캐시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2024년 제가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2024년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매번 나가서 사 먹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 원이 넘었습니다. 얼마예요? 1,798원이에요. 아 비싸다. 진짜 비싸요. 내가 밥 한 끼 먹으려고 평균 가격이 서울에서 내가 밥 한번 먹으려고 나가시면 점심값이 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희 지금 제품에 17가지 제품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5,000원대입니다. 세상에. 1인분에? 1인분에. 그럼 제가 어떻게 계산해 드릴 거냐면 우리가 지금 만 원대에서 5,450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네. 돈 아끼시는 게 제품 하나당 5,348원이에요. 아, 너무 근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얼마 드세요? 20끼는 먹잖아요. 20, 맞죠? 나가서 드시는 거. 20끼는 드시잖아요. 10만 원 아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아시스가 아. 아끼실 수 있는 게 계산해보면 한 달로 계산하면 이렇게 큽니다. 아끼시고요. 지금 쿠폰 받으시고 장바구니에 넣으셔서 구매할 수 있는 시간 이제 10여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밥 사 먹기 너무 네. 겁난다고 하잖아요. 진짜 자, 비싸요. 마라탕 두 개, 순두부 한 개 구입하고 추가 순두부 한 개 더 구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가 베스트랑 신상 모음 이 정도 해놨잖아요. 저렴해서 어디까지 구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베스트와 신상으로 이렇게 꾸러미로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베스트랑 신상이랑 같이 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것까지 먹고 오늘 여러분들 진짜 뭐가 많거든요. 뭐 청국장찌개도 있고 그리고 막 있는 것들도 좀 몇 개 더 이게 그냥 패키지로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아 일단 청국장 들어오자. 네. 뜨거우니까 여기 들어와 주세요. 자 네. 이 청국장 비주얼 보시고 할머니. 아 청국장. 우리 할머니가 해줬던 네. 그 향 맞습니다. 이 청국장은 여러분 아예 그냥 베스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베스트 제품으로 오시면 돼요. 네, 가장 잘 나가는 라인으로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자 해서. 지금 여러분 이 청국장도 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청국장을 다 먹어봤어요, 진짜. 이거 보셔야 돼, 콩 봐봐, 콩. 어우, 두부 왜 이렇게 많아. 말도 안 돼, 여러분 콩, 무랑, 여러분, 말도 안, 이게 지금. 근데 이게 100% 다 국내산 콩이에요. 후기가 2,500개가 넘습니다. 후기 2,500개? 후기 2,500개. 청국장 찌개 하나만 해가지고 후기가 2,5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향이요 일단 어우 콩 씹힐 것 같아 저거 씹힐 당연히 어우 얼마나 맛있어 와 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냥 밥 비벼가지고 이거 보세요 아 동훈님 이 부분은 동훈님 줄게요 네. 여긴 진짜 아 저 청국장 진짜 매니아입니다 콩 봐봐봐 콩 봐봐봐 이야 저 콩 알라리 얼마나 맛있게 우리 아까 삼삼오이님이 먹자랄 최애 콤비라고 동훈님이랑 나랑 아.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골 야채도 다 같이 구매하셨다고 팁까지 주셨어요 너무 세상에 잘하셨어요 이거 지금 단일 메뉴로 후기가 2,500개라고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20% 할인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쿠폰 받으시면 20% 할인됩니다 방송 콩 끝나면 콩 좀 봐 도우님 콩 먹어야 돼요 콩 콩 후루후루 콩 후루루 콩 엄청 많아요 와 청국장에 콩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찐이다, 찐이야. 자, 완전. 일단 향부터 가볼게. 청국장 향이 중요하니까. 이 정도 향은 놔줘야 돼. 이 향은요. 아, 맞아. 그 경기도 파주 갔을 때 그 집 맞죠? 경기도 파주. 장단콩 거기.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 향 똑같아. 몇 명이요? 두 명이요? 이제 앉아서 왔어 이제. 먹어볼게요. 거기서도 먹으면 한 3만 원 나와요. 둘이. 와 진짜. 근데 거기 갈 이유가 삼삼오이님 아시는구나 세상에. 콩이 아이고, 소복 세상에. 소복소복하게 씹히는 그 콩이. 그래, 맞다 소복소복이다. 식감이 다 살아 있고 제가 진짜 전국팔도 돌아다니면서 청국장 매니아인데 인정합니다 정말. 동훈님 잠깐 거기서 스톱 숟가락 떠서 스톱. 아 기다려요. 저의 원픽은 청국장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기다려요. 오늘 저 여기까지만 먹으면 안 돼요? 잠깐만 기다려요. 아 나 또 묵은지 왔어. 잠깐만 기다려요. 이러면 되게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난 모르겠어 이러면. 잠깐만 기다려. 해가지고 진짜 끝났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묵은지 김치찜 오늘 네. 선택해드리겠습니다. 아 점심시간 가까워지니까 더 먹어보면 진짜 맛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정말 생각 그 이상으로 묵은지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까지 먹고. 이거 우리 할머니가 해줬던 거 맞아요. 우리 할머니가 해줬던 그 청국장 맞아. 찢었다. 집에서 했던 거. 와. 찢었다 나왔습니다. 찢었다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아예 이거 묵은지찜 여러분 저희가 조금 먹어서 양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개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묵은지찜은요, 저희가 좀 먹어서 양이 좀 적어요, 여러분. 얘는 진짜 제대로 된 거, 멸치 보이시죠? 멸치 보이시죠? 그리고 그냥 이 김치가 아 진짜 맛있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김치가 정말 있잖아요. 그 부드러움이 뭐라고 이거 어떻게 그렇다고 막 안에서 뭉그러지는 건 아니고요. 이 몸통 부분은 그래도 약간 이렇게 윗니 아랫니로 살짝 누르는데 그 잎사귀 있는 부분은 거의 녹는 것 같아요. 진짜 푹 쪘어요. 푹 쪄져가지고. 아, 나 이거 해외 수출 해야 된다 생각해. 이거. 자. 야. 아 오세요, 피디님 오세요. 피디님 앞에 지금 난리 났어요. 피디님 지금 막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자, 기다려봐요. 나는 청국장 먹으면 진짜 속 한번 싹 좋아지더라고. 아니 편해하고. 근데 이 청국장에 콩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이 콩이 무슨 일일까요? 와 이제 여러분 선배 아니, 청국장 사주세요 하세요. 진짜. 아 콩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선배 저 이번에 내려요. 낮에 되는 그건데. 네, 옛날에는 선배 저 이제 내려요 이건. 버스에서 이야기했죠. 이 두 분이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하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일단 구매해야 합니다. 삼삼오이님 판독기 수준이 아니시네요. 감독관 수준이시네요. 너무 맛있다. 네, 거의 뭐 저희 방송을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좀 표정이 되게 심각해졌어요. 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진짜. 청국장 왜 이래요? 큰일 났다. 아니 봐봐. 저희가 방송 시간 이제 50분이 넘었어요. 이 정도면 배불러. 다 먹었잖아.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라서 청국장 먹고 지금. 동훈님 저 바뀌었어요. 청국장으로 바뀌었어요. 나도 청국장 바뀌었어. 아 근데 나는 진짜 3픽만 하면 안 돼? 우리 한 3픽 정도만 해주면 안 돼요? 진짜? 3픽 정도는 지금까지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다. 와 이 정도야. 뭐예요? 요 정도가 3픽 돼. 요 정도. 요 정도가 딱 3픽이야. 저는 내가 더 추가한다면 꾸러미 사고 제가 진짜 방송하면서 이렇게 심각해진 게 처음인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드셔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음 방송에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보이는 뼈 없는 감자탕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구수한 청국장인데 그냥 우리 할머니가 해줬던 맛이랑 똑같아. 콩 듬뿍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묵은지 김치찜인데 무슨 이런 김치 어디서 나요? 라고 했던 이게 표구령이더라고. 저장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라도식, 자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구수한 청국장, 그 다음에 보신 것 뼈 없는 감자 일일이 손으로 다 뼈 발랐습니다. 다 드시고 나서 뼈 버릴 필요 없이 뼈 스트레스 없이 즐기실 수 있고요. 자 현재 시각 53분이고요. 저희 정확히 6분 후에 방송이 종료됩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조금 속도 내서 꾸러미 장바구니 안에 넣어두시고요. 쿠폰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아요. 알탕도 진짜 시원하게 여기가 이 미당 이 잘한다. 특급 잘한다. 육수 비법이 이거는 이 육수는 황태리 육수예요. 네, 황태머리 육수. 아 보리새우 완전 사랑합니다. 이거 네. 얼마나 맛있어. 이거 막 구수하잖아 보리새우가. 아 이 근데 우리 집은 이거 사면 안 되겠다. 맨날. 네, 저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예. 네, 맨날. 그래서 사야지 뭐 어떻게? 예? 네. 네? 사야죠. 예. 네. 네. 소고기 그쵸? 해장국. 아따 육개장. 이거 옛날에 했었어요 육개장. 기가 막힙니다. 정말 네, 맛있어요. 정말 칼칼하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즐기실 수 있고 우렁된장찌개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 네. 진짜. 야 우렁 쌈밥. 성게미역. 이것도 예전에 우리 했었잖아요. 네 했었어 이거 다 기억나시죠. 성게미역고.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 맛도 그렇지만 오늘 가격이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저희 이렇게 가격한 적이 없었어요. 10% 정도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20%입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민물 장어탕까지. 기운 없으시죠? 진짜 네. 많죠. 완전. 한번. 진짜 많죠. 국내산 민물장어. 근데 장어 오늘 뼈. 여러분들 오늘 근데 저희가 나온 신상을 좀 소개를 더 해드려야 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마라탕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아 탕탕 가겠습니다. 마라탕 한 번 더. 가격 근데 보세요. 가격 너무 좋다 동훈님. 아니 저희가 가격을 아까 한번 계산해 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17개를 다 사셔도 9만 원대고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5천 원대 나옵니다. 5천 원대. 한 끼를 드시는데. 근데 또 한 끼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먹어보니까 한 1.5인분 나오는데 이게 신상이에요. 4인분에 22,320원. 마라탕 2인분, 버섯 순두부 2인분이고요. 저는 어떤 걸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저희가 먹은 것 중에 다 맛있는 걸로만 저희가 청국장찌개, 감자탕 거의 지금 오늘 1등이에요.
소고기 미역국에 차돌된장찌개 준비되어 있고 신상 공개하겠습니다. 신상. 양 좀 보세요. 아이디 한 개당 쿠폰. 네, 여러 곳으로 보내기 쓰시면 돼요. 예, 네, 여러 곳으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한 번에. 여러분 마라탕 양 보세요. 어, 들어오셨대요. 자, 마라탕 밑에. 아니, 양이 너무 많아. 여기에다가 물을 450을 넣고 끓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모르시면 저희 물 절취선 라인이 또 있습니다. 양 보세요. 양. 와. 양 기절 초풍하실 거예요. 정말. 양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취향 따라 저는 고수를 진짜 좋아하니까 고수 드셔도. 집에 근데 아까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인님이 마라 그 마라탕 먹을 때 샤브샤브 고기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추가하면 너무 맛있어. 오아시스에서 전부 다 모든 게 다 어 양 좀 봐 이거 어떻게 세상에 왜 이렇게 누구, 많아? 그렇죠. 완전 이 치즈떡에다가 이 정도면 서비스예요 진짜. 면 보세요 면 면. 아. 여기 이거 어떻게 면으로 좀 덮어드려요 삼삼오이님. 네. 우리 삼삼오이님 여기 싹 누우시면 저희가 깔아놓을게요. 네, 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마라탕으로 이렇게 술이 살짝 이렇게 적셔드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아하. 아 이게 마라탕이 온천이다 여러분. 온천 진짜. 온천 마라탕 온천 들어가셨다. 네. 치즈떡에다가. 난 그 두부면 되게 좋아하는데. 두부면 되게 맛있죠. 네. 이 그 식감이 되게 좋잖아요. 두부면은 청경채도 들어가 있고. 문어 모양 소시지에다 문어 모양 소시지에다가 저 치즈떡은요 국산 맵쌀로 만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다들 여러분들이 네. 만약 여기다 고기만 추가하셔도 되고 만약 이 정도 양을 시켰는데 이 정도 양을 시키면 거의 금액이 2만 원 후반대는 분명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보시면 마라탕 2인분에 버섯 순두부찌개 2인분인데 4인분의 가격이 22,320원입니다. 뭘 먹어볼까? 면이랑 청경채 좀 먹어야 되겠다. 삼삼오이는 빨리 와서 들어놓으세요. 저희가 여기 닦아놨어요. 지금. 네, 들어오세요. 청경채를 좀 먹고 여기다가 저는 아니 근데 요즘 마라탕이 진짜 열풍이잖아. 이 고수를 젊은 친구들은 요즘 뭐 먹을래 물어보잖아. 요즘 MZ 친구들한테 아 요즘 젊은 뭐 친구들 뭐 먹을래? 아니, 선배 저 그냥 마라탕 사주세요 이래요. 오죽하면 그럼 밈이 유행하겠어요. 네, 밈이 될 정도로 고수를 이렇게 살짝 또 이렇게 적셔주잖아요. 네. 고수가 그냥 야들야들해지면서 어우 여기에 어머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마라탕은 막 그 딱 먹자마자 아프고 그런 막 그런 맛 인위적인 맛 아니에요. 네. 요거 요거 해가지고 자 갑니다. 저희 마라탕 완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라탕 매니아분 진짜 이 정도 양이면요 여러분 1인분의 이 가격 절대 안 나옵니다. 어, 이 마라 향 너무 좋아 진짜. 마라탕은 진짜 은근히 가서 먹으면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더라고 나는. 그게 막 무게로 재잖아요 이것저것. 어, 맞아요 맞아요. 부담스러워 가끔씩은. 근데 저희 지금 오시면 4인분에 22,000원대로 문어 모양 소세지에 이렇게 해서 2단계 정도 2단계 2단계? 2단계가 한 신라면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딱 먹어보면 신라면 정도? 우리 오현 선생님 지금 묵은지찜도 한번 더 해주셨는데 저건 우리 끝나고 먹읍시다. 와. 아 근데 나 묵은지 너무 먹는다. 묵은지 너무 먹고 싶다. 집밥을 정말 오랜만에 그 이거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다가 정말 제대로 된 집밥을 엄마 온 거 같아 집에 터지게 먹고 그런 거 있죠. 막 화학 조미료 때문에 졸린 게 아니라. 너무 배부른데 딱 이게 재료 좋게 밥 먹고 나면 되게 편해요 여기가. 과일 땡긴다 디저트 땡겨. 근데 막 너무 센 거 먹으면 바로 막 졸리잖아요. 아 또 갑자기 디저트 먹으러 와야겠다. 그냥 우리 디저트 과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오늘 신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먹었던 청국장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솔직히 진짜, 진짜. 자 내일입니다. 내일 저희 또 오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오시면 내일도 뭐. 저희가 또 뭐 그냥 아무거나 준비 안 하는 명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명품 꼬막무침에 명태 회무침 그리고 술안주로 너무 맛있는 반건조 오징어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내일도 오전 11시에 오시면 맛있는 오아시스의 문이 열리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미당 제프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온팜 방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